서울 통인동을 포함한 서촌 일대에는 화가 이중섭의 작업실을 비롯해 시인 윤동주의 하숙집, 이상의 집터 등 예술가의 흔적이 깃든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오랫동안 전통시장으로만 여겨졌던 통인시장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형 전통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 빈 점포는 통인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방으로 멋지게 변신했습니다. 공방은 한 달에 두 번 인근 주민들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모여 목공 기술을 배우는 문화센터로 변합니다. 통인시장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시장 곳곳에선 독특한 조형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점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간판을 비롯해 천장에 달린 램프, 모빌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한데요. 조형물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밝은 것 같고 이런 구경거리가 있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좋습니다. 많이 좋아하고요. 또 그냥 신기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또 많이 그냥 질문을 해요. 통인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화를 즐기려는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점포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조형물들도 많이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장을 보시면서 다른 또 많은 볼거리들을 보시며 또 즐거워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통인시장. 서울의 대표 문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